생방육조 패당이 매일 상전을 등... 동지들, 지금 조선반도에는 남조선 계력 호전강들과 그와 결탁한 미일 침략자들이 전례없는 반공화국 대결 모략 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전면 파국에 처하고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이 감행되고 있는 악랄한 반공화 천만 국민이 일심 단결과 천백배로 다져진 사회적 국방력이 무궁무진 막강한 위력이 있기에 우리는 미일 침략자들과 이명박 반역 패당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천안 사태의 진실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도발을 빨리 막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국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원자바오 총리가 왔다 갔지만 조금 더 한국 정부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믿어주는 입장을 좀 더 표명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북한 경제제재 하는데 더욱더 중국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침 6시에 나 경기장